지금 국회에서는 이 윤석열 정부 첫 국회 본회의가 되는 거죠. 대정부 질문. 그래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새 내각의 어떻게 보면은 국회 대비전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이 뭐 공수가 이제 뒤바뀌었습니다마는 격돌을 할까요? 쟁점이. 지금 이게 오늘부터죠? 오늘 25일 아닙니까? 지금 원래는 오전 10시부터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지 않았겠나 보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제 시간에 이렇게 시작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아마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야당 있잖아요. 야당은 이제 그 이런 걸 추궁 뭐 예를 들었는데 청와대 인사 있잖아. 뭐 인사가게 그 사적 추천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또 떠들겠죠. 그러고 이게 그왜 이재명이 자꾸 이렇게 수사하느냐. 아마 이게 그 한동훈이가 제일 저는 궁금한데 이런 거에 물고 늘어질 거고요. 또뭐 대북 그다음에 사이야. 이제 그 그렇죠. 그런 그다음에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우리게 그 북한 문제 이게 제일 이제 지난 정부의 문제니까 이런 게 아마 격론이 벌어질 거고요. 오늘 이게 그 질의자 보니까 이제 그뭐 박범계 박범계가 첫 질의로 나서는 거예요. 박범계가 이제 그 한동훈하고 전직 그다음에 현직 아닙니까? 그런 데가 근데 있었습니까? 왜 박범계로 이렇게 탁그 투입을 여러 해가지고. 당국자 얘기했죠. 뭐 일단 이게 하여튼 법무가 중요하니까 이재명 수사나 지금 문재인 그 수사도 결국에 수사 아닙니까? 북한 그렇죠. 문제도. 문재인을 지금 아주 정면 조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난리 법석 그리고 도는 거 이게 아닙니까? 노는 게 인사한다고 그 1인 씨 제가 이게 별명이 맨날 골빈정이라고 맨날 부르는데 별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인터넷에. 고민정 있잖아. 고민정. 그다음에 김병주, 박주민 뭐 이런 사람들이 등판하잖아요. 근데 그 저는 뭐 한덕수 총리도 이게 잘 넘어가겠지만 한동훈 장관이요. 별명이 조선 제일 검이었는데 옛날에는 조선 제일 검, 조선 제일의 칼잡이였잖아. 근데 지금은 제가 이 별명을 하나 더 지어줘가지고 조선 제일 혀, 조선 제일 혀다. 상당히 그 말도 아주 그 잘하잖아요. 저는 박범계 압도할 걸로 봐요. 한동훈 장관이 박범계의 질의에 대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논리적으로 압도하지 않을까. 따라서 그 아마 3탄일 겁니다. 한동훈하고 국회의원이 아마 이게 옛날에 철험회부터 막 청문회부터 많이 싸웠죠. 아마 세 번째, 3차 대전인데 이번에도 그 한동훈의 압승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인사청문 때는 김남국이라든가 이수진 이 초선들이고 뭐 한동훈의 상대가 맞상대가 되지를 못했는데 박범계는 판사 출신에다가 지금 3선호입니다. 법무장관까지 지냈고 민주당 내에서는 박범계를 지금 능가할 만한 한동훈을 가서 잡을 사람은 박범계뿐이 없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해갖고 제1공격수로 내보냈기 때문에 저는 팽팽한 또이 박범계도 나름대로 뭐 궤변이든 뭐든 논리는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이게 저 한동훈 장관이 무너뜨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지금 뭐 오늘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방송 하는 것은 아직 대정부 질문 이 박범계 시작되기 전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수완박이라든가 지난번 이것도 이제 논란이 빚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 헌재 다 소송도 냈고 가처분 소송까지 다 냈지 않습니까? 특히 공직자 인사 검증단 문제 이것도 지금 위법이고 뭐 이렇게 저쪽은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박범계가요. 제가 판사들한테 쭉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래요? 이게 그 또라이라면 또라이고 인정해 주려면 인정해 줄수 있는 게 박범계 하나 인정하는 거는 판사 생활 조금 하다가 그때 노무현 있죠. 노무현 지지율이 5%도 안될 때, 5%가 안될 때에 노무현이가 대통령 된다고 판사 사표 내고 너가 노무현 밑에 갔더라고. 그러니까요. 남들에게 다 또라이라고 하는데 근데 결국은 노무현이가 대통령 됐잖아. 누가 그거 하나 보면 박범계가 이게 장관 될지 알았어요. 박범계도 이게 그거 하나만 보면 성견지명이 좀 있나? 왜냐하면 이게 노무현이 그때 도저히 대통령 된다고 생각 못할 때그 판사직을 바로 버리고 임용되자마자 바로 버렸잖아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거든요.
연수원 네. 23개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여기 가니까 판사들은 다 또라이라고 하던데 뭐 결과적으로 이게 맞은 거죠. 예. 대박이 노무현이가 되는 바람에. 그런데 예. 그 옛날에 김소연 변호사 그 폭로나 여러 가지 그 대전에 보면요. 박범계가 거의 뭐 저는 게 조폭 날라리 수준을 봐요. 아, 진짜. 이게 그 과정을 보면 예. 저 사람에게 그 판사가 조폭인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비판도 많습니다. 예. 이런 걸 한동훈이가 잘 다루요. 제가 이게 한동훈이 쭉 그런 신동아 기사를 봤거든요. 예, 예. 한동훈이가 근데 그 원래 강남에서만 서초구의 신동초 경원중학교 현대고 나왔어요. 강남에서 서초 강남에서 초중고를 나왔는데 근데 어릴 때도 그 동기들 이야기 들어봤더니 어릴 때도 키가 컸대. 키가 크고 얼굴이 작고 하얘가지고 눈에 잘 띄어가지고 근데 공부도 잘해가 반장을 도맡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반장을. 그리고 이게 그 음변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선생의 신임도 두텁고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노는 애들 날라리들도 한동안다는 꼼짝 못했다. 이게 전부 정원입니다. 예. 박범계가 이게 날라리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게 노는 애들이지. 박범계 학교나 이거 과정을 보면 노는 애들 날라리거든. 어떻게 판사는 됐지만. 예. 이런 애들도 이게 한동훈단은 꼼짝 못했다. 이게 노잖아, 기사가. 저는 박범계가 뭐라고 이게 떠들어도 한동훈이가 딱 법과 원칙에 따라 논리적으로 대답하면 예. 저는 이게 압도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박범계는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도 뭐 맞짱 토론, 맞짱 대결을 벌입니다만은 저는 웬만하면 이제 법무 장관까지 했으니까 법사위를 피하지 않겠느냐. 그동안 또 법사위 아주 짱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이번에 또 법사위 가서 탁 또 좌장으로 앉았더라고요. 야당에. 그래서, 야, 법사위에서 이제 만만치 않겠네. 전에 뭐 이수진이다, 김용민이다, 김남국이다, 최강욱 이 상대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나. 거기 또 뭐 박주민도 있습니다만, 박주민도 뭐, 이 칼라에다 뭐 주렁주렁 뺐지만 달고 다니지 내용을 보니까 그 뭐 지리하고 이런 거 보면은 조금 떨어지는데 어떻습니까? 또 법사위 가서 또 한판 붙을 거 아닙니까? 계속 지금 이게 법사위가 워낙 사계 특위부터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이 전직 장관 있잖아요. 예. 조국이나 추미애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못 오잖아요. 예. 그건 이제 박범계를 앉히고 예. 그다음에 그 박주민이가 대선 당대표급 아닙니까? 예. 박주민이도 딱 앉지 않고, 그 다음에 돌격대장들 처음에도 그대로 다섯 명 다 법사위 재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여기 김남국이, 예. 김의겸, 김의겸이는 뭐 법도 모르잖아요. 김의겸. 그 다음에 이탄이, 예. 또 이게 최강욱이. 이런 게 처음에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법사위 그대로 배치한 거거든요. 그 가스게 너 돌격대장으로 어떻게든 통과시켜 막아라. 뭐 이런 게 취지인데요. 앞으로 그때도 두 번이나 개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뭐 앞으로 저는 최강욱이나 이탄이나 특히 김남국이나 이런 애들에게 어떻게 비교가 돼야지 뭐 법실력이나 모든 게 한동훈이하고 앞으로도 저는 견제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박범계, 박주민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거기다가 박아놓은 것은 결국 이제 검수완박법 당신들이 마무리해라. 또 하나는 이재명 문재인 뭐 수사 넘어오면 거기서 차단해라 뭐 그런 뜻이 가장 크게 담겨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그 두 가지로 봐야죠. 하나는 이게 그 방탄. 방탄. 누구? 네. 1순위 이재명, 그다음에 문재인. 예. 이재명하고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어차피 검찰이 할 수밖에 없으니 지금 이게 문재인이가 고발당한 게 한두 개입니까 이제? 예. 북한 문제나. 그렇죠. 그러게 그 너가 그러게 육탄 돌격해서라도 어떻게든 막아. 예. 이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검수완박 완전하게 이제 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중수청 설치하고 완료하라. 그래서 이게 그 엄명이 따졌다고 봐야지. 뭐 이런 이제 크게 그 두 가지 아마 이게 그 역할 이것 때문에 그 법사위도 그리고 행안위도 바람잘일 없이 앞으로 이게 계속 좀 시끄럽지 않을 게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사위에 야당 측 간사가 기동민 의원 재선입니다. 네. 서울인데 이 기동민 의원은 라임 사건에서 그 주범 김봉현한테 네.
양복을 받아 입은 것은 인정을 했어요. 선거 그렇죠. 때 양복을 맞습니다. 입었다는 거예요. 네. 받아서. 그런데 이제 돈은 안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남북 검찰청에서도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니 이 법적으로도 별 관계도 없는 사람이 원래 서울시 뭐 좀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무 네. 부시장 하던 사람인데 법사위 간사로 딱 앉아 있으면은 이게 뭐 이해 충돌 뭐 이런 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MB도요. 예.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우리은행에 그때 이팔성 있죠. 예. 이팔성한테 양복 입은 걸로 기소했어요. 한동훈이가. 양복도 이게 비싼 거 큽니다. 예. 공무원에게 100만 원만 넘어도 이게 다 파면이고 처벌되는데 양복을 이게 주면 우리 동네에서 뭐 허름하게 뭐 입는 몇십만 원짜리 양복 주겠어요? 예. 최고급 양복은 이게 비쌉니다. 그리고 이게 그 양복만 받았다는데 돈까지 줬다고 했는데 자기는 양복을 인정했잖아요. 인정 안 할 수가 없지. 자, 입고 다니시니까. 예. 근데, 양복만 줬다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이, 이게 누가 믿겠느냐고, 로비하면서. 그러니까요. 이거는 비유컨대, 옛날에 대법관 중에 권순일이라고 있잖아요. 예. 권순일이가 이게 김만배가 사법 이재명이 살려주려고 거래했죠. 김만배가 이제 권순일이 일곱, 여덟 번 만났잖아. 근데 만날 때마다, 비타오백을 사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난 비타오백만 받고 돈 안 받았다. 이거하고 이게 똑같은 변명입니다. 그러네요. 대법관실이 음료수가 냉장고에 넣어놔야 할 데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근데 비타오백을 그 어디 사갑니까? 비타오백만 이게 그 안에 비타오백 박스 안에 돈을 들고 들어가야지 비타오백만 사가면 이게 그 되느냐고요. 저는 기동민이가 양복 받은 것도 문제지만 양복만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결국은 이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셀프 방탄 때문에 그 법사위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거는 이게 이해 충돌로 저는 수사 대상자 아닙니까? 수사 대상 지금 이게 제주사 들어갔잖아 라임에. 아니 이게 단성한 남부지검의 그 합수단에서 합수단이요. 이미 라임 수사 제주사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기동민 또 이렇게 광주시장 있잖아요. 강기정 자기 소환이 되거든요. 정문 수석 때 5천만 원 주었다고 김봉현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광주에서 뭐 MBC 사장인가 지낸 사람을 통해서 로비스트를 통해서 근데 본인은 또 안 받았다고 하니까요. 지금 이게 강기정은 뭐 청와대에다가 어떻게 5천만 원 들고 들어오냐 하길래 제가 여기 청와대를 MB 때 제 집 떠나들 제가 열몇 번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 5천이 아니라 제가 5억도 가져갑니다. 종이 돈은 이게 흉기라든지 칼 있잖아요. 금속 이런 것만 이렇게 하지 돈 들고 하는데 책 들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왜 이게 뭐 어떻게 막습니까? 못 가지고 들어갑니까? 그러니까요. 따라서 말도 안 되고요. 저는 이게 이런 이해 충돌 상임위는 빨리 바꿔야 된다 봐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한동훈 법무장관과 박범계 전 법무장관 간의 맞짱 대결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